예, 제가 토종 벌통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던 이게 벌통인데, 이게 대박 벌통이라고 합니다. 이 대박 벌통인데, 벌을 분양받을 때 거기에서 좀 얻어온 것이라서 좀 낡기도 했고, 수량도 부족해서 제가 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택배로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전부 요겁니다. 이것이 바닥판입니다. 바닥판. 바닥판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망이 쳐져 있습니다. 망이 쳐져 있고 이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은 이렇게 해서 닫으면은 닫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망이 있는데 이 망의 용도가 뭐냐면은 이게 바닥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판을 여기다 끼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면은 공기가 밑으로 해서 이 볼통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공기가 이문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에서 공기가 올라가서 이 대박 안에 볼통 안에 공기를 순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 수도 있고 또 벌이 이 안에서 살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찌꺼기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래서 꺼내서 청소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인데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벌 문을 전부 개방할 때는 이렇게 개방해 두고, 이것을 설치해 두면은, 필요시에 이것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벌이 이 안으로 드나들 수 있겠죠. 또 필요하면은, 겨울 같은 때, 이제 보온을 위해서 이것을 문 닫으면은, 이렇게, 닫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 이 거꾸로 끼울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끼우면은, 문을 완전히 밀폐시켜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겨울에 월동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주머니에다가 넣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열었다, 내가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음으로써 상당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잘 만들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통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대박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제 벌이 많으면은 이 층이 높아지고, 벌이 적으면 이렇게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위에 뚜껑을 이렇게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런 것을 더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벌은 위에서부터 집을 지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커지고 또 이제 집이 좁아지면 이렇게 집을 늘려주는 의미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꿀은 위에서 저장을 하고 위에다 점점 내려오면서 이 아래에서 산란과 육아,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기르는 곳은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먹이로서 저장해 놓는 일종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꿀을 딸 때는 요 위에 것을 따서 꿀로서 사용하고, 또 이제 밑에서는 이제 산란과 육아, 벌이 계속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새 것으로 주문했더니 아주 모양이 그럴듯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가져온 것은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벌의 세력이 커졌을 때 이게 더 올릴 수 있도록 여유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벌이 지금 이제 분봉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통에서 사기에는 너무 비좁은 거죠. 그러니까 분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토종벌을 키우기 시작한 지가 오늘로서 딱 1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복장도 갖췄습니다. 이 벌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좀 폼이 나지 않습니까? 전문 벌꿀 포즈가 느껴지죠? 예, 제가 이 벌통, 토종 벌통을 1년 1개월 전에 구했습니다. 이 벌통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구입할 때 아주 약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통 위에 조그만하게 몇 마리만 있는 그런 상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이 군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문을 열고 보면은, 예, 이렇게 보이죠? 예, 벌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위에 조그마한 벌이들이 세력이 아주 약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와서 이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꽉 차니까 이제 얘들이 분봉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집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여왕벌이 일부 세력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그런 시기가 되어서 나가기 전에 이 벌들을 분봉시켜서, 그러니까 벌통을 나누어서 다른 벌통에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분봉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